그 다음 시작되는 것이 바로 쿠팡의 시대입니다. 제 쇼핑은 쿠팡 전과 쿠팡 후로 나뉘게 됐어요. 별의별 것까지 쿠팡에서 구매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쿠팡에는 저렴한 물건만 판매한다고 생각하는데 에디팅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지 요즘엔 에디팅까지 돼서 굉장히 프리미엄 스타일들도 많이 나오고 찾는 맛이 있어요. 그리고 AI 기술이 잘 돼 있어서 쑥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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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올라오게 되면 안 사야지 안 사야지 하면서도 구매하게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쿠팡의 늪에 빠지게 됐죠. 우리 마루 진짜 진짜 잘 입었던 옷이에요. 9,900원인가? 진짜 이거 잘 입었어요. 산에나 근린공원 같은 데 갈 때 이 속에 티셔츠 레이어링 해서 정말 잘 다녔어요. 그래서 이거는 댓글도 썼어. 9,900원에 여러분들 컴플레인도 하지 마세요. 쿠팡 보면 가끔씩 댓글에 너무 컴플레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금액으로 뭘 그렇게까지 기대를 하실까 싶기는 해요. 물론 돈이 중요하긴 하지만 15,000원 이하 되는 물건을 판매할 때는 공장 원단 고르러 다니고 한 사람의 수고비도 안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일을 하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그 수고비 생각하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입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취펫이라는 곳이에요. 잘 만들었어요. 색깔도 정말 예쁘고 또 구매를 한 게 이거예요. 똑같은 브랜드는 아닌데 이게 훨씬 더 가볍고 도톰하죠. 이건 요즘에 바롱이 커다랗게 입히기도 하죠. 이건 진짜 쿠팡에서 제가 잘 구매해서 입히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집 것도 추천해요. 이거는 그 후리스예요. 맨투맨 스웨트셔츠. 어떡할 거야 이 스웨트셔츠. 이거 같은 경우는 마루가 편하게 입고 다녔던 스웨트셔츠예요. 그리고 이 집 거 추천하고 싶어요. 웬만하면 다 퍼피엔젤. 취펫이라고 아까 그 말씀드렸던 여기 거하고 똑같은 곳인데 이게 리버서블이에요. 제가 깅엄 체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깅엄 체크 셔츠를 입고 마루 이거 입혀서 이것도 봐봐요. 껌데기 한송이야? 너무 귀엽지 않아? 이렇게도 입히기도 하고 또 이렇게도 해서 마루를 잘 입히죠. 이게 너무 예쁘니까 제가 이걸 또 구매를 했는데 우리 마루가 남자라서 그런지 제가 잘 안 입히게 되더라고요. 얘 같은 경우에도 리버서블로 이렇게 같이 너무 귀엽죠? 이거는 스니프라는 브랜드인데요. 워터프루프 패브릭이래요. 아우 정말 훌륭하지 않아? 워터프루프 패브릭. 그래서 저는 작은 비 올 때나 눈 올 때 입히죠. 그리고 이거는 패딩이 얇게 있어도 안에 면이어서 초겨울 정도에 잘 입히죠. 그리고 바롱이 옷을 요번에 많이 구매를 한 편이었는데요. 바롱이는 진짜 안 입으려고 막 막 이러고 그러는데 저도 이게 바롱이한테 안 좋지 않나? 해서 한번 얇게 입혀 나가봤어요. 계속 이러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 쿠팡에서 이거 입으면 진짜 완전히 세련둥이 세련둥이 간편하게 입을 수 있고 춥지 않게 입을 수 있어서 사가지고 제가 또 욕심을 부렸죠. 그냥 거기서 말았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샀는데 나름 라글랑 소매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귀여워서 슈퍼팻 이거 구매를 했는데 너무 짧아요. 다 왜 이렇게 짧게 만드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티셔츠 이 집 것도 되게 예쁜 것 같은데 엔도팻 굉장히 예쁜 브랜드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집 너무 귀여워요. 요즘에 유행하는 체크죠. 요즘에 이거 바롱이 잘 입혀서 다니거든요. 바롱이가 진짜 추워하고 두껍게 입는 건 싫어하니까 요 정도로 해서 그냥 한 겹만 입히고 다니기도 하죠. 그리고 요거는 아직 입혀보지는 않았지만 곰돌이. 그리고 이 집 것도 되게 좋아요. 도레빈 귀여운 것 같아요. 따뜻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파이널 세일하면서 그냥 구매했던 건데 이렇게 아니면 뭐 이렇게 그래서 쿠팡에서 웬만큼 많이 구매를 하고 저렴하지만 누군가가 자기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서 열심히들 만드시는 거 생각하면 응원하고 싶어지죠. 출장 갔다가 샀던 이런 건 자랑하고 싶어요. 미국에서 샀던 건데 라라는 것. 그리고 미국에는 머트로폴리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항상 사이트에서만 보다가 갔는데 예쁜 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샌디에고 근처 바닷가에 있는 샵인데 거기까지 갔었어요. 벨벳이야. 만져봐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 갔을 때 데일스포드에서 아마 마루가 산 옷 중에 제일 비싼 옷 중에 하나일 거예요. 40파운드 아직 한 번도 입은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아직 택도 안 뛴 거 보니까 데일스포드 스타일이죠. 트렌치코트 면도 좋고 그 안에 펠트도 진짜 너무 부드럽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데일스포드의 스카프예요. 핸드메이드 인 UK인데 크리에이처 앤 클로스라는 곳인데 선물 받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해피퍼피라는 마루하고 바롱이 논현동 놀이방에서 원장님께서 떠주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소재가 고급져서 저도 입고 싶은 가디건. 어쩌게 마감도 잘했는지 이거는 마루가 판교에 갔을 때 맡기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구매를 했는데 진짜 부드러워요. 금액도 꽤 됐어요. 3만 얼마였어요. 근데 이게 정말 잘 만들어 놓으면 강아지 옷이다 그런 걸 떠나서 내가 물건을 사야 되는 이유가 생기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최근 들어 제가 재미있게 구매하는 곳은 바로 29cm입니다. 29cm는 라이프 스타일을 굉장히 재미있게 제안해주는 곳인데요. 29cm의 사이트를 보면서 물건을 쇼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잡지 매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29cm의 플레이가 굉장히 재밌는데 29cm에서 발견한 게 바로 이 라이프예요. 두 벌을 샀어요, 컬러별로. 근데 잘 안 입히게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입었던 너무 페피 같더라고요. 마루의 경우에는 내추럴한 옷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사놓고 잘 안 입히기는 하지만 이것도 바롱이 아르르라는 곳이에요. 우리 바롱이가 이름을 또또 바롱이 아니라 아르르 바롱으로 했었어야 돼서 맨날 아르르 아르르 맨날 그러거든요. 아르르도 금액은 되지만 정말 잘 만들어진 옷. 요즘에 제가 H by H 일도 했었거든요. 판교하고 목동점 저희가 MB 솔싱까지 다 해드렸는데 그때 해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리틀 콜린스. 리틀 콜린스는 분더샵에서까지 들어갔을 정도로 퀄리티가 대단해요. 그리고 무니쿤투. 무니쿤투는 정말 없어서 못 살 정도죠. 진짜 이건 사람 옷이어도 너무 예쁘겠다 할 정도로 무니쿤투나 리틀 콜린스는 잘한데 리틀 콜린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굉장히 유명한 아동복 브랜드의 디자이너셨더라고요. 요즘에 펫 브랜드로 많이 가시는 분들이 아동복 출신 디자이너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분야에서 새로운 꿈을 꾸면서 자기의 브랜드라던가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면서 발전하시는 것 같아요. 펫 시장 지금 1000만 시대를 넘는다고 하는데 열심히 선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응원하고 싶습니다. 응원합니다. 외국 브랜드에 지지 마세요. 가자.